잘 지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땠나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즐겁고 기쁜가요? 아니면 슬프고 화가 나나요? 우리는 이렇게 기분을 매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다양한 표정을 함께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표정을 그려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친구들, 선생님이 이 색종이들로 무지개 친구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표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동그라미 모양으로 우려 볼 거예요. 자, 먼저 색종이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긴 거를 대고 연필로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한번 떼볼까요? 네, 동그라미 모양이 그려졌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위로 한번 오려볼게요. 자, 천천히 동그라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려주면 되는데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옆에 선생님들께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오려지고 있네요. 와,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네, 동그라미가 완성됐습니다. 네, 친구들, 이 빨, 주, 노, 초, 파, 남, 포 이렇게 일곱 가지를 아까처럼 동그라미 모양을 대고 그린 다음에 다 오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 표정을 그려주기 전에 먼저 재료를 소개해 줄게요. 이거는 크레파스라고 하는 재료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재료예요. 자, 열어볼게요. 와,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있죠?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럼 다시 뚜껑을 닫고 빨간색 친구 먼저 그려볼게요. 빨간색은 환한 표정과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삐죽한 눈, 그리고 삐죽한 코, 그리고 벌린 입. 아, 내 머리 위에 새똥이 떨어졌잖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 이 친구. 새똥을 맞아서 화가 났네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아, 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주황색. 자, 주황색은 미소 짓는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볼록한 눈, 이쪽도 볼록한 색종이와 어울리도록 주황색 크레파스로 한번 그려봤어요. 주황색이 말해요. 아,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곳을 좋아하길 바래요.
다음 친구는 노란색. 자, 크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볼록한 눈을 먼저 그리고요. 다음 길쭉한 코를 그리고 그리고 크게 웃는 입을 그려보세요. 안에는 이렇게 장식으로 칠해서 입 안을 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노란색이 말해요. 와, 미술 시간 정말 즐겁다. 여러분들도 미술 시간이 신나길 바래요. 다음은 연두색. 연두색은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자, 감고 있는 눈. 다음 예쁜 작은 코. 그리고 미소 짓는 입. 네, 편안해 보이네요. 연두색이 말해요. 아,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고 있는 것 같아. 오, 내 마음도 꽃처럼 향긋해.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향긋할 것 같아요. 다음은 파란색 친구. 파란색 친구에게는 슬픈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처럼 감고 있는 눈, 다음 코, 아래로 내려간 입, 그리고 이렇게 눈물도 흰색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 파란색이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불이 없어졌어. 사랑이가 슬퍼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슬퍼하는 친구들 만나면 아, 내가 있잖아 울지마 하고 안아주세요. 다음은 남색. 이 친구에게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내려간 눈, 뾰족한 코, 그리고 내려간 입. 네, 남색이 말해요. 나 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여러분들이 이 친구처럼 무서워하는 친구를 만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보라색. 이 친구에게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표정으로 그려볼게요. 감고 있는 눈, 코, 그리고 벌린 입 안을 이렇게 칠해주면 많이 칠해지겠죠? 아, 됐어요. 이 친구는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 다양한 표정을 그려봤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그려본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표정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기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기분인데 너는 어떤 기분이야? 라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